11일 134번째 세계노동절을 맞아 학내에서는 노동권을 위한 여러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27일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은 노동권과 생협에 대한 쟁점을 토파보는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8시간 노동자 쟁취와 집단적 노동권의 보장이라는 노동절 재정의의를 언급하며 노동권과 비정규 불안정 노동을 둘러싼 다양한 개념과 쟁점을 포괄적으로 다뤘습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을 비롯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확장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법제도에서 소외되던 노동과 관련해 권리 보장 및 규범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상반기 우리 학교 생활협동조합 학생식당 노동자들이 인력 충원과 노동 강도 완화를 요구한 점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별도 법인으로 중층적 고용 구조를 양산해온 생협의 구조를 살펴보고 조리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안전을 중심으로 2021년 생협노동자 파업 당시의 쟁점과 그 이후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비서공은 우리 학교가 더 민주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생명, 안전, 건강이 권리로서 보장되는 일터와 교육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힘쓸 것임을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대학교 노동조합은 풍산마당에서 노동절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조합원 및 후원회원을 대상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프로그램은 노동절을 기념하는 노래와 연주를 포함한 직원 공연과 일터에서의 희로애락을 주제로 한 사진 콘테스트 시상식으로 구성됐습니다. 같은 날 전국 대학노동조합 서울대 지부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최된 2024 세계노동절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대학노조 측은 피켓팅을 진행하며 대학 균형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대학 구조계약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대회사를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노동 현장 조성을 위해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초기업교섭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로 134주년을 맞은 세계노동절. 우리 학교가 민주적이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을 기대합니다. SBN 뉴스 박은수입니다.